친구 탈내기를 들은 사실은 이제 다 현우랑 동의가 된 사전 이야기들인데. 맞아요, 그냥. 제가 첫째를 뵐게요. 하지 마세요, 하지 마세요. 아, 하지 마세요. 내라. 어. 하지 마세요. 끝템 대신 말한다. 아, 네, 맨날 다 나를 팔아, 사람들이. 얼굴에, 끝템 얼굴을 가면 되니까. 여기다가. 아니, 맨날 사람들이 나를 팔아요. 킥스 좀 따보세요. 그 얘기 하세요, 자기 얘기를. 일단, 이것도 그냥 모든 팬들의 그런 일반적인 어떤 전문가 시점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, 딱 데뷔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. 옵저버 얘기. 크게는 두 개죠. 게임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게 첫째. 바깥쪽으로는 있는 그대로 말할 테니까 알아. 관객 잡는 거. 적절치 못한, 그러니까 게이머들 시점에서 적절치 못한 타이밍에 컷이 넘어가는 거. 관객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주는 타이밍도 있거든. 예를 들어서 특정 팀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야. 그때 막 이렇게 되게 막 간절하게 아, 보는 팬을 한 번을 싹 보여준다든지. 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자체가 이거를 네.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줄까. 네. 근데 그 선을 좀 잘 못 맞추고 있다. 팬들 입장에서 무조건 게임만 틀어달라는 게 아니고. 왜냐면 우리도 똑같이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거꾸로 그런 소스를 쓰고 싶어도 못 써. 우리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니까. 있다면은 쓸 거거든? 근데 그거를 언제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걸 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. 근데 나는 여기서 또 한마디 좀 보태면 이거는 되게 하드한 유저들의 생각이야. 그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죠. 이거는 분명히 맞아. 라이트한 유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거든.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하드코어 유저들의 완전 매니아. 그렇지. 형의 생각도 어느 정도 감이가 된 거잖아. 그러니까 다 이거는 다 사전에 얘기 끝낸 거예요. 저희가 어제 밤새 토론했어요. 자꾸 밤새 토론 어디까지 얘기해. 밤새 얘기해. 밤에 집에 있었어요. 빗돌이 근데 시청자를 대표해서 나온 느낌이야. 뭐 그런 걸 어느 정도 기대하고 이번 트롤쇼를 저희가 한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렵잖아요. 내부적으로 저희도 사실은 뭐 구멍투성이고 저희끼리 얘기하면 그런 게 한정적이니까 아주 구멍에 침 집합 이런 거를 어떤 이런 얘기하면서 되게 민망해요.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안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분들인데 그런 걸 이렇게 꼭 집어 말하는 게 정말 되게 민망하고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듣고 있는데? 네. 무서운 놈이야. 그래도 할 말은 해.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. 근데 어쨌든 SK는 최고의 리그니까 그게 걸맞는 네. 변화가 이뤄져야 된다. 형 표정 괜찮았어. 표정 괜찮았어.